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백스핀 그리고 클럽 스피드, 토탈 거리 이 세 가지를 띄워놨고요. 그 위에는 이제 스윙 궤도라고 하죠. 스윙 패스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볼 건데 오늘의 큰 주제는 바로 백스핀입니다. 제가 바로 한번 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도 나름 정타에 맞았고 그 다음에 나름 헤드 스피드도 빨랐어요. 그런데 비거리가 생각보다 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드라이버의 백스핀 최적의 양은 2000rpm에서 2500, 그 사이가 가장 적절한 백스핀 rpm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거의 4700, 5000 가까이 나왔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클럽 스피드가 빨라도 이렇게 비거리가 220까지밖에 안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8마일이면 있죠. 260, 270m도 갈 수가 있는 비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스핀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구질 변화로 백스핀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방금은 제가 드로우 구질로 한번 쳐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스피드가 한 2마일 정도 좀 빨라졌네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스핀이 지금 딱 지금 한 2000 그리고 1000 후반대죠 나오니까 비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거의 한 50m 가까이 훅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비거리에 있어서는 헤드 스피드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백스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핀을 줄이고 싶다면 첫 번째는 드로우 구질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드로우 구질을 만들라고 하는 거는 비거리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뭔가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겠지만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여기 클럽 패스가 이제 궤도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웃인으로 오니까 페이스가 열려 맞아서 백스핀이 높아졌다. 두 번째 공은 패스가 반대로 인으로 들어와서 페이스가 닫혀 맞으니까 스핀 양이 줄었다. 그래서 백스핀을 줄이기 위해서는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헤드가 안에서 다니는 이미지로 움직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노란 선은 타겟 라인으로 설정해 놨고요. 여기는 지금 헤드가 빨간 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인패스잖아요. 그리고 연두색 라인은 제가 왜 놨냐면 일단 이거는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인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치고 나서 인아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레슨 있죠.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손을 잡고 끝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슨을 들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자꾸 인아웃으로 생각해서 보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연두색 라인은 공이 출발하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헤드 길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 공이 맞았을 때 일단은 연두색 라인 오른쪽으로 공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드로우 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백스핀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패스 인아웃 패스를 그리는 레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드레스부터 조금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일단 티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높은 상태에서 공의 위치도 왼쪽으로 좀 와야 돼요. 생각한 것보다 왼쪽에 조금 더 두시고 티 높이도 골프존 그 기준으로 한 50? 높으면 55까지 훈련하는 거니까요. 빨간 라인 안에서만 일단은 움직여 보는 거예요. 훅이나 드로우 치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이 팔로 잘 칩니다. 몸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 왼쪽 가슴 혹은 왼쪽 어깨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계속 정면을 보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아마 팔이 잘 접힐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뗐다가 잡았다가 이 동작도 편해질 거고요. 그런데 왼팔이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럼 그만큼 오른쪽 어깨도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덮어치거나 혹은 깎여 맞아서 또 슬라이스가 나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지금 백스핀 양이 또 2000 초반대가 나와서 효율적인 비거리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티를 높였다. 안쪽에서 치는 이미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이 나와 있는 셋업보다는 왼쪽 골반이 나와 있는 셋업, 공을 바라볼 때도 공에 맞는 부분을 살짝 봐주는 겁니다. 좀 과장된 표현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팔로만 왔다 갔다 그리고 헤드로만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인아웃 패스의 스핀 양은 계속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페이드보다 많이 나가는 공이잖아요. 그런데 헤드 스피드만 보고 있자면요, 페이드 치는 분들 혹은 슬라이스 치는 분들이 몸도 더 잘 쓰고요, 헤드 스피드도 더 빨리 잘 냅니다. 드로우 치는 분들은 있죠, 오히려 거리가 이제 멀리 가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막 쓰고 치면 더 나가서 잘 죽어요. 그래서 몸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나는 페이드 치면서 거리가 많이 나가고 이런 분들이야 괜찮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또 비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백스핀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인아웃이 어떻다, 아웃인이 어떻다 이게 너무 힘들면, 제가 그래서 연두색 라인을 하나 둔 겁니다. 이 연두색 라인이 뭐라 그랬어요? 볼이 출발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볼이 어쨌든 오른쪽으로 출발해야 왼쪽으로 내가 보내려고 하는, 감는 이런 눈을 키울 수가 있는 거겠죠. 내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더 열어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으로 출발이 되면 더 감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 왼쪽 어깨 가슴판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감기기 두고 감긴 헤드의 시선이랑 오른발이 따라가서 피니쉬가 마무리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스핀 양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볼을 오른쪽 연두색 라인으로 출발만 시켜보자, 그 상상을 해요. 그리고 팔로만 딱 치고 끝내요. 지금 보시면 제 몸이 돌진 않았죠. 그런데 감겨서 끝난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스피드는 자꾸 뭐 한 100마일 아래인데 비거리는 계속 멀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핀 양을 확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치던 스윙으로 치면 구질의 변화로 백스핀 양을 조절하고 있을 겁니다. 타점이 아래에 맞냐 위에 맞냐 혹은 앞에 맞냐 안쪽에 맞냐, 이 차이로 이 백스핀 양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백스핀이 많이 먹는 또 라인이 어디냐, 바로 이 안쪽 밑에예요. 타점이 탑스핀이라고 합니다. 백스핀이 좀 적게 먹는 구간이 바로 이 위쪽이랑 앞쪽에, 토우 쪽에. 자, 그러면 일부러 제가 타점을 아래에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아래에 일부러 맞췄거든요. 이 공을 여기를 맞췄어요. 여기를 아래쪽에 맞췄으니까 어때요? 물론 타점은 아예 정타도 안 나와서 거리가 안 난 거지, 스핀 양을 보세요. 굉장히 높아졌죠, 백스핀이. 이제 두 번째는 요 살짝 위쪽을 좀 맞춰 볼게요. 제가 자, 위쪽을 좀 맞춰봤습니다. 맞추니까 어때요? 그래도 스핀 양이 좀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타점에 대해서는 탑핑이 나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무 퍼올려서 치려고 한다, 그러면 탑핑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나는 퍼올리진 않는데 당겨친다, 그런 분들도 탑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퍼올리면서 치려고 해서 탑핑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쳐야 된다 라는 말 때문에 내 몸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배치기라고 하죠. 배치기도 나오면서 어퍼블로우가 너무 심해지니까 탑핑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라이버는 아래에서 위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진짜 내가 뒤에 남겨두고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탑핑이 나오면서 물론 공도 잘 안 맞았지만 스핀 양이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는 바로 공을 타격해 주셔야 돼요. 공을 쳤는데 체중이 생각보다 오른쪽에 많이 남아 있다면 내가 바로 공을 타격하는 느낌으로 약간 오버나이언 치는 느낌으로 공을 쳐보는 거예요. 자, 채도 조금 한 1cm 정도 짧게 잡으시고 공을 오버나이언 치듯이, 그러니까 기울기도 좀 많이 주지 않은 느낌에서 공을 위에서 바로 타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백스핀이 또 줄면서 아마 치고 나서 이렇게 좀 뒤에 남아있던 체중이 잘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어퍼블로우로 들어오면 인아웃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운블로우로 오면 아웃인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버나이언 치듯이 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약간 다운블로우 느낌이 날 건데, 그러면 또 패스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인아웃이 아웃인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마 안 그럴 겁니다. 내가 너무 퍼올리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인아웃이 그동안 너무 심했을 거예요. 너무 심하면서 어퍼블로우까지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드로우가 나와야 되는 공인데
탑핀이 자주 나서 또 백스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그러니까 내가 날 자꾸 체크해야 돼요. 탑핑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인아웃이 너무 심하고 어퍼도 너무 심할 거다. 그러니 한 하루 이틀은 위에서 바로 타격하는 느낌으로 쳐줬을 때 올바른 타점과 올바른 패스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약간 또 당겨서 탑핑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겨 치시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이렇게 공 쪽으로 많이 다가가요. 이렇게 다가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되냐면 바로 어드레스 정렬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7번처럼 공을 가운데 둘 때는 뭐 우리 몸이 움직이길 싫어합니다. 그냥 센터에 잘 두는데 여기서 이제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헤드랑 내 몸이랑 손이랑 전부 다 다가가요. 왜 다가가냐면요, 헤드 가운데의 볼을 정확하게 딱 세팅해 두고 공 뒤에 헤드를 바짝 붙이려고 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덮여 있죠.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골반은 또 오른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들어서 아래로 치는 거죠. 이미 벌써 덤빈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오른손을 내려잡았잖아요. 오른손을 내려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이 가까워지고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이 좀 멀어져야 되는 이런 느낌이 정상인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죠. 왼쪽 길이 가까워지고 오른쪽이 멀어지죠. 이렇게 스웨이 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는 여기 왼팔뚝 윗부분이 측면에서 봤을 때 살짝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헤드를 공에다가 딱 붙여서 두려고 하지 마세요. 공이 가는 방향과 내 몸이 기차 레일을 이루는 이 정렬이 중요한 거지 내 헤드를 공 옆에 딱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공 하나에서 두 개까지도. 그 다음에 센터에서 살짝 앞쪽에 공을 두시는 게 또 좋아요. 셋업을 하고 오른손을 내려잡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살짝 내려온다. 뭐 이 정도의 여러분이 느낌만 주시면 이미 셋업은 끝났다. 덤비는 분 바깥쪽에서 안으로 찍어치거나 당겨치시는 분들은 느낌에는 되게 안에서 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팔을 당겨서 쳤던 뭔가 무서워서 사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무서움이 이제는 탁 피면서 이 헤드를 멋지게 던지고 있을 겁니다. 비거리는 헤드 스피드가 다가 아니고 이 백스핀이 또 그만큼 중요하고 이 백스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질을 체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타점에 따라서 또 백스핀이 많아지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에 따른 해결 방안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열심히 연습하기보다는 많이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기술을 습득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